네, 코스피가 유동성의 힘으로 올해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이제는 연말 3,000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가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최근에. 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큰 거는 백신 희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시장을 주도한 가장 큰 것이 백신 희망이라고 볼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그 수출이 지난 3개월 연속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백신 희망과 수출이라는 꿈과 현실이 동시에 만나서 지난 한달 동안 15% 이상의 상승률을 네. 보이면서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호실적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타이밍에서는 더갈수 있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2600을 넘었으니까 이 기세로 3000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000을 제시한 그 하우스가 저희 흥국증권이고요. 네. 작년 이맘때도 저희가 상단을 2500을 제시했었습니다. 제일 높았었는데 다행스럽게 넘어서서 지금 잘 네. 끝날 올해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도 저희가 이제 희망적이긴 하지만 3000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내년도에 이제 경제 성장도 더불어 한국 시장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국 시장이 한 38%,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46% 이상 증가해서 미국의 한20% 초반대를 월등히 앞설 거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한국 시장의 이익 증가율의 매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흥국에서도 한국 시장의 시장 저평가는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제 수출 증가율이 통상 그 코스피의 상승세와 같이 동반하는데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익 기업들의 이익 개선, 저평가,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진다면 충분히 3000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00까지 돌파하고 개인들도 수익 많이 내고 그런 좋은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기대감으로 이 랠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좀 잠잠했던, 침울했던 컨택트 주들, 이제 언택트의 반대로 분류가 되는 컨택트 주들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엔터나 그동안 소비드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반등 시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그 11월에 그러한 변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 흐름이 바뀔 건지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그 지난 거꾸로 역으로 보면은 코로나가로 상당히 암울하던 시기에 컨택트주, 언택트주, 이제 네. 이런 것들의 차별성에서 가장 나타났던 것들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았던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금융, 산업재, 말씀 주신 뭐 재량 소비재 일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일 안 좋았다가 11월에 백신 희망과 더불어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도로 가서 백신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잡힐 수 있겠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11월 한 달에 올랐던 그런 업종 수익률의 모습들이 내년도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월 한 달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네. 장세를 보여준 일종의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이제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종목들이 확 가려면은 백신이 정말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출 지수가 다행스럽게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경기 회복도는 있긴 할 텐데, 국가별로는 상당히 굴곡들이 동일하지 않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큰 이유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접종돼서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차트가 혹시 준비됐으면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측차의 자주색이 뭐냐면 소비를 나타내는 건데, 네.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워낙 돈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빨리 풀어갖고 재빨리 소비는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좌측 그래프가 이제 생산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은 코로나를 잡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이 좌측 좌주색을 보면 절반밖에 못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를 뒷받칠할 만한 생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 공백을 결국 신흥국들에서 코로나 방역이 잘 되고 제조 수출 강국인 중국, 한국, 대만 같은 데들이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의 수출 호조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특수,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수혜, 반사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단계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비 때문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물량이 아주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섹터별로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증시는 또 친환경 그린 에너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시장에 그러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열기를 조금 더 키운 것 같습니다.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전기 수소차는 이미 뭐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방향성 그게 분명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시야를 좀 내년부터는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밸류체인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라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내년 들어가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친환경.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는 큰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향후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저장 기술들, 기존에는 리튬 전지에만 지금 주로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에만 주로 국한이 되는데 이것이 발전소 단으로 가서 그러니까 수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그 저장 기술들이 내년도에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새로운 신규 종목이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에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면에 그러면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들, 정유라든지 화학, 철강, 조선 이쪽은 최근엔 그래도 좀 킨화추기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이런 트렌드가 더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사실은 많이 소외가 됐고요. 특히 작년 한 해를 보시면은 뭐 트럼프 4년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꼴찌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박살이 났었던 것도 가장 큰 이유고요. 근데 지금 일정 부분은 유가는 좀 반등을 보였고 내년 말 정도면 대충 글로벌 IB들의 예측치는 브렌트 기준으로 한 52불, WTI 기준으로 한 49불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주들, 빅오일이라 부르는 그런 관련된 종목 들의 일정 부분의 리바운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익 증가율도 좀 내년도에 워낙 올해 기저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이익 증가율도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아까 에너지 전환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투자 기업들이 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친환경적으로의 투자들을 본격화하고 관련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잘된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잘 매기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난 5년간 보였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에너지 기업이라고 다 멀리하지 마시고 그 기업들 중에 잘 전환이 되는 친환경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 매출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분명 주가 상승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 현대차가 이제 전통차에서 미래형 차로 잘 전환을 했던 그런 사례처럼 우리가 그 안에 내용을 잘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에서 보면요, 최근에 기다렸던 외국인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뭐 랠리를 펼쳤죠. 어떻게 보면은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오른 그 가장 큰 공신이 될 것 같아요. 유독 한국 증시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전 세계 전통적인 경기 민감형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과 그 신흥국의 그런 생산의 갭 차이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네. 중국과 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연초 이후에 사실은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이 그것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에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결국은 한국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결국은 수출 증가 플러스 원화 강세 두 개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네. 보입니다. 원화 강세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좀 이어져 왔습니다. 뭐 며칠 동안을 보면은 그 흐름이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달러가 다시 돌아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기조는 이미 잡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대략적으로 뭐 그 기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달러의 장기 트렌드는 한 16년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고점은 이미 16년 말, 17년 초부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16년 주기가 적용이 된다면 대략 2024년까지는 좀 빠질 거다 보고 네. 있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미국이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그렇게 놓고 본다면 펀더멘탈리도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합해 본다면 달러의 장기 하락세는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무역 달러 기준으로 대략 한 내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크게 보는 사람은 20에서 30%까지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급락인데요. 뭐 그 네. 정도까지 갈까냐마는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 추이가 지속될 거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환율까지 짚어봤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년 증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올해 상반기 또 내지는 한 9월까지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집중했던 기간이라면 지금부터 내년도로 가면은 경기 회복기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해야 네.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한 달에 업종 수익률들 나왔던 그 순서가 내년 1년 연간으로 보면은 큰 방향성이 그렇게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업종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에너지, 소재, 금융, 그다음에 뭐 그러한 산업재 뭐 이런 관련된 업종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지역으로 놓고 보면 산업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는 신흥국 쪽, 그다음에 중국, 한국, 대만과 같은 제조 수출 강국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송재경 센터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경제와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